하여튼 셀프 강의라서 네, 그 의자도 치우고 해야 됩니다. 저자들이 아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바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연달아서 한 7명 정도의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하실 거예요. 네, 아 일관되는 그 공통점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야성이다. 그죠? 그리고 축사. 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오늘 그 아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의 포스터와 두 번째 포스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6인에서 7인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7인의 IT 저자 두 콘서트였는데 뜬금없이 저자가 빠졌어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이 큐레이션인데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감수자예요. 감수자가 이렇게 열심히 강연하러 다니는 거 국내 최초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명진출판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요, 가치 있게 공유하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미디어가이잖아요. 98년도부터 기자생활을 했었고 10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었고, 제가 IT 벤처 해외 진출 성공기를 처음 시작으로 책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낸 책은 청년 재테크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하드디스크 관리 기술. 하드디스크 관리 기술. 제가 하드디스크를 12개를 샀습니다. 그 책 때문에. 다 포맷하고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미디어 2.0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조를 한 게 아이패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쳤어요. 내 주제 무슨 책이야.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로 글을 많이 쓰게 됐어요. 추천사. 추천사만 17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 날리는 비결이겠죠. 저는 이 책을 근데 원고를 저한테 이메일로 주셨어요. 책이 나오기 전에 감수를 해달라. 아, 뭐 또 이게 또 추천사 써달라는 거구나. 또 이렇게 쭉 보고 아 이게 또 재밌는 책이면 좀 써줘야겠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고 아니 이거 내가 쓰려던 책인데. 그래서 제 원래 계약했던 책 출판사와의 저자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원래 쓰려던 책을 이미 딴 사람이 써서 나온 겁니다. 그 가치 있게 공유하기에 대한 책입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큐레이터라는 말을 좀 변형한 거죠. 큐레이션이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내기. 가치. 저자는 스티븐 로젠바움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안 왔어요 아직. 가치와 공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쏙 빼내고 나면 제가 인생을 걸고 해왔던 미디어 활동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가치를 공유해왔구나. 저는 연예인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딴 사람들한테는 연예인 등골이 정말 가치 있게 보였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안내해 주는 사람은 없죠. 제 스스로가 그것에 이끌리는 거죠. 그것에 이끌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유하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기.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유전자.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신자유주의처럼 경쟁력이 생명인 세상, 생존하면 살아남고 도태되면 죽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DNA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왜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냐 이거야. 나만 알면 되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타적인 유전자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가 제가 기자생활 10년을 보낸 생활.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글을 쓴다는 행위가 돈을 버는 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사를 써달라고 그러면 그 기사 뭐 가치가 있고 없고를
제가 판단해서 공유하고 말고 했죠. 그거는 언론사의 기준일 뿐이었죠. 뉴스 밸류, 컨텐츠 인포메이션의 밸류. 밸류는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나로부터 비롯되는가? 언론사로부터 비롯되는가? 사회의 가치로부터 비롯되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유아에게는요. 유아가 뭐 사회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두 살짜리, 네 살짜리 애들을 실험한 겁니다. 사람이 앞에서 넘어져요. 그러면 같이 울어줘요. 사람이 뭔가 물건을 떨어뜨려요. 주워줍니다. 왜 그래요? 본능입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 우리 원숭이랑 다른 그것이라는 거죠. 원숭이는 자기 것만 가져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또 하나는 대가. 과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대가를 바래야 되는 건가? 대가가 있어야지 뭐 일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대가가 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큐레이션의 기본적인 가치로 두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 공유는 본능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도 아마 근처에 꽤 계실 거예요. 아, 강화원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두 명이서 짝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광화문이 저기 보이는데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아, 낯빛이 안 좋으세요. 조상이 혹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자, 우리는 이미 걸려든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미 나를 포용해줘 버린 거예요. 나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가 힘든 거죠. 문답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의 관계는 끊어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정보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속성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할 때도 또는 기본적인 블로그나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때도 모든 기본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내 지식을 이야기하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탐구해보자. 이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원리였죠. 그것이 아마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컨텐츠들을 모을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카이빙하는 거죠. 정보 결핍이 가져다준 절대적인 어쩔 수 없는 행위 방식이었습니다. 필연적인 집대성 문화를 갖게 돼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기록 문화에 있어서는 앞서가죠.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100년이 걸려도 완역되기 힘들다는 승정원 일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대성 문화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미디어 활동인 겁니다. 100년을 두고 미디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1000년을 두고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미디어 활동이 미디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죠. 복잡해요. 쌓아놓기만 했고 이걸 어디서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에 쌓여있는 정보들을 찾기 위한 도구를 발견해내죠. 그게 바로 서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기계에 의존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검색 능력과 우리의 판단 능력을 기계와 사이트와 남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관계성이라든가 뭐 페이지 랭크 기술이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야후와 구글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죠. 1억 건 중에서 가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것들을 거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을 찾으면 16억 8천 개가 16억 8천만 개의 결과가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네가 찾고 있는 것을 앞에 올려줄게 그랬죠. 진짜 그 앞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2억 개의 트윗이 올라온다고 하죠. 1분에 48시간 분량의 업로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2천만 건이 달하는 지식들이 쌓여져 있어요. 이 지식들,
이 지식들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찾았던 거냐.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IT의 화두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으로 쌓여가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서치에 기대를 갖고 있죠. 근데 서치를 한번 보세요. 구글의 서치가 쭉 여러 가지 서치를 쭉 하다가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2001년도 9.11 사태가 딱 벌어져요. 사람들은 구글에게 9.11 사태, 9.11 테러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기계에게 물어봐요. 기계는 이렇게 답하죠. 온라인 서비스는 여기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는 지금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구글은 온라인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당황하죠. 구글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을 대서 검색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뉴스 사이트 가서 보세요 하라는 거예요. 구글의 굴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뉴스로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에 뭐 조작을 하느냐 마느냐 예, 구글도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축적되어 있는 것에서 골라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누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기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줄 수 있냐 이겁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화, 시멘틱, 실시간, 지역, 주제, 소셜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결국엔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10년 동안 배워왔던 게 왜 구글, 야후, 다음에게 판단력을 맡겨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교육 수준은 뭔데? 우리의 판단 능력은 뭔데? 우리 친구에게 내가 DSLR이 좋은 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골라줘야 되는 그 판단력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데? 다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다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너무 이제는 기계, 시스템에, 플랫폼이라는 것에 맡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발전적인 회기라는 말을 씁니다. 좀 옛날 얘기 아니야? 옛날 얘기라도 할 수 없죠.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 앞에 그 추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을 한 권 쓰는 심정으로 제가 예, 추천사를 썼어요. 무려 원고지 한 400매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다 날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쓴 이유가요. 제가 그 전에 미디어 2.0을 썼거든요. 미디어 2.0에서 핵심 가치는 개인화였어요. 마이크로 미디어였습니다. 개인들이 마이크로 미디어들을 발현시켜서 뭔가 네트워크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예, 지금 이 정부는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 미디어 시대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 나오지? 종편이 또 나오고 있고 뭐지? 이런 거죠. 아, 뭔가 사람들에 의한 또 다른 올바른 선택, 가치관의 진행, 방향성의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적인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보가 클릭질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여배우의 등어리를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유했을 때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큐레이션의 기본적인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철학은 사실은 미디어의 기본적인 철학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제 인생 전체를 걸고 미디어 활동을 전체를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공유하기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작년 2월에 사라진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탑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0가지 주제를 남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죠.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하고 가장 큰 큐레이션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잘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이유가 우리는 거대한 큐레이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 뽑아줘요. 네이버가 그렇죠. 거대한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진일보된 개념이지만 가장 후진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 이후로 해외에서는 지금 큐레이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서비스들이 웹 2.0 이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더 널리 전파시키고 더 아름답게 전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술적인 논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시스템적인 변화들을 겪어왔고 지금에서야 우리 내 친구와 실시간으로 우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세스 고딘이 테드 강의에서 우리가 이끄는 부족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연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비틀즈가 10대를 발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대들이 비틀즈를 발견한 거죠. 그들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지금 판단해 남들과 공유해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그것을 지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